어제 물건을 사러 나갔는데 판매사원이 갑자기 제게 껌을 주었어요. 네. 호감일까요? 입냄새일까요? 어떻게 하면 좋아. 너무 판매사원이 껌 판촉인가 보죠. 뭐. 아니에요. 그러면 아니고. 이상하지 않죠. 저는 호감 쪽에 한 표인 것이 요즘 마스크를 서로 쓰고 있잖아요. 아, 그러네요. 양쪽 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어지간한 구취가 아니면 느낄 수가 없습니다. 코가 또 민감한 분들도 있는데. 밖에서는 다들 후자 쪽이 아니 저는 전자라고 봅니다. 호감. 그 껌 하나에 갈리는 호감과 구취. 껌을 줄 때에 표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. 아, 디테일. 예. 제발 좀 씹어하는 표정이면은 입냄새인 거고. 네. 웃으면서 이렇게 이거 한번 씹어보세요 하면 호감이지 않을까. 네. 껌이 좀 그렇다 그죠? 네, 그렇죠. 사탕 이런 거면 혹시 모르는데 껌이 약간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. 은단 이런 거면 확실한 건데. 네. 저는 그래도 호감 쪽으로 한 표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네, 마스크 시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. 아, 이런 또 희망을 한 번씩 가는 것도 좋죠. 네.